생명.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성경대로 하는 생명은 뭐예요? 예수야.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생명이 뭐냐? 예수라고 대답한 사람 없어. 왜? 생명이라는 말의 뜻이 지금 확실히 결정되어 있잖아요. 네. 여러분, 이제 뉴 스타트에 오시면,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이 이때까지 배우신 대로 하면 생명은 바로 뭐예요? 배우신 대로 하면. 뉴 스타트에서 배우신 대로 하면. 참 큰일이네. 생기죠. 생기죠. 자, 성경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 그 흙, 흙으로 만들어져 있을 때는 흙덩어리에 불과해. 뭐, 거기에 이제 흙으로 세포도 있고, 그러니까 흙, 그러면은 좀 유치한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걸 아주 세부적으로 표현하면,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그게 원자예요, 원자.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우리 몸도 물질이에요, 아니에요? 물질이에요. 우리 몸도 무슨 칼슘, 단백질, 이런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는 뭐다? 원자. 원자다. 그래. 그래서 원자가 여러, 한 20여 종 있죠. 그 원자가 이렇게 착착착착착 조립이 되면 그 원자가 조립된 걸 뭐라 그래요? 분자. 공부 잘하셨던 분들이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네. 차, 이 초등학교 때 다 배우는 건데. 분자라 그래. 그래서, 산소, 수소, 질소, 원자라고 부르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원자가 모이면, 예를 들어서, 탄소 원자는 C라고 표현하죠. 거기다가 산소 원자가 두 개, 탄소 원자 한 개, 산소 원자 두 개가 붙으면 탄산가스라는 뭐가 된다? 분자가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자를 아무리 모아서 분자를 만들고 분자를 또다시 결합시키면 물질이 돼. 그래서 그걸로 우리 몸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물질 속에는 생명이 없어. 아무리 물질을 갖다 붙여놔도 그 물질 그 자체로서 그 물질이 살아나서 움직이고 기능을 발휘할 도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물질을 생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고양이도 물질이에요, 아니에요? 고양이도 물질이야.
그 고양이가 살아서 움직이니까 그거를 뭐라 불러? 생명이라고 부르고 있다니까요. 말도 안 돼요, 이거. 성경대로 하면 말도 안 돼. 고양이는 고양이라는 물질이야. 거기다가 생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고양이가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이 생기가 빠져나가 버리면 뭐가 돼? 물질이 돼버려. 고양이 시체지. 시체는 물질이야. 시체를 보고 생명이라고 그래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이 성경이란 책은 그런 면에서 이 생명이라는 것부터 너희들 생명이 뭔 줄 알아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흙으로, 물질로, 원자로 인간을 만드셨다. 그래서 너희는 뭐에 불과하다? 물질에 불과하다. 그 물질 속으로 하나님이 뭘 불어넣어 주셨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그랬더니 그 흙덩어리, 죽어 있던 흙덩어리가 살아나서 지금 살아있는 거다. 그래서 생기를 받아서 뭐가 돼? 시체가. 사람도 흙으로 딱 만들었을 때는 뭐예요? 생기 불어넣기 전에는 시체야. 그 시체 속으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몸, 그 다음에 뭐예요? 생기. 이거를 확연하게 분리시켜서 이 몸 속에 생기가 들어가야만 너희들은 뭐가 돼요? 몸 속에, 몸은 물체입니다. 물체. 몸, 물체 속에 생기가 들어가면 뭐가 돼? 그거를 생명체가 돼요. 그래서 생명체. 예.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이 생기, 생명을 아주 혼돈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테레비 컴퓨터의 생기는 뭐예요? 전기지. 그러면 여러분이 컴퓨터를 보고 전기라고 불러요? 안 부르잖아. 컴퓨터는 그냥 컴퓨터야. 그리고 전기는 따로 있어. 그건 확실히 우리가 알아. 그래서 전기가 나가면 컴퓨터는 뭐예요? 죽어. 죽어서 그냥 컴퓨터야. 작동 안 해. 자, 여러분의 핸드폰의 생명은 뭐예요? 전기야. 그래서 여러분이 핸드폰을 아침에 턱 보니까 뭐예요? 꺼져 있어. 그러다가 급하게 이제 나갔다가 한 3시간 후에 돌아오니까 켜져. 그럼 이거 뭐를 증명한 거야? 죽은 핸드폰이 어떻게 살아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 그래요? 누가 생기를 불어넣었네. 그게 누구예요? 우리 마누라가 생기를 불어넣어 충전을 해준 거야. 인간은 그런 존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즉 환자분들로서는 이 개념이 확실해야 돼요. 왜? 생기가 들어와야 꺼져서 작동하지 않던 유전자들이, 세포 속에 있는 DNA 유전자들이 그제서야 뭐예요? 꺼져 있다가 촥 켜지면서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살려주고 있고 우리 몸의 생기는 나도 모르게 생겨 있는 암세포들을 죽여주고
하는 것이 다 생기가 하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뭐를, 뭐예요? 생명이야.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뉴스타트에서 배우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으로서의 하는 일 중에 최고로 중요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보면 하나님을 뭐라 그래? 하나님 자체를 생명이라고 부르. 생명이신 하나, 생명 주시는 하나. 내가 생명이다. 그리고 또 나는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러니까 생명 이퀄은 뭐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생명이기도 하고 사랑이기도 하라면 결국 생명, 사랑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면 생명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빛,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뭐예요? 사랑이요, 생명이요, 진리.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뭐라 그래요? 빛. 그래서 진리의 빛, 그러잖아. 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종교적 요소가 없어요. 전부 다 뭐예요? 다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진리이신가?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기, 제가 여러분이 처음 오셨을 때 생기를 처음 가르쳤습니다. 자, 우리 로고, 이게 유전자다. 유전자가 움직여야 살아있어요, 우리가. 유전자가 작동을 정지해버리면 어떻게? 죽어버려. 간단해. 그런데 유전자를 작동하는 것은, 예, 생기다. 생기는 어디서 오는 에너지다? 진, 선, 미. 이게 진리. 선, 선은 사랑. 그렇죠? 미, 아름다움.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아름답구나. 그러면, 안 나오던, 꺼져 있던 엔돌핀 유전자가 어떻게, 팍 켜지면서 엔돌핀이 생산되면, 그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어떻게, 와! 기뻐지면서 동시에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순간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생기, 곧 영적 에너지가 우리의 뭐를 바꿔버려요? 뇌파를. 그러니까 힘이지, 에너지지. 그거를 성, 그 힘, 그 하나님이 하나의 그, 와, 힘으로서 작용하실 때 우리는 그걸 성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래서 진리로, 하나님이 진리로 작용할 때는 그건 말씀이라 그래. 그게 다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다, 이 말이에요. 멋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러니까 뉴 스타트의 말로 진리의 의학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저는 뭐 돈 잘 안 벌려도 막 이 진리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진리를 어떻게 깨달았다. 이 진리를 나누다 보니까 자 진리를 나누다 보니까 뭐 진, 선, 사랑, 아름다움. 그러니까 내가 의과대학에서 배운
약으로 치료하고 수술로 아무리 치료해봐. 나. 그냥 증세만 없애버리는 거야. 유전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를 않아. 그러나 하나님이 본래 아담을 만드실 때 그때 주신 그 생기, 그 생기는 여러분 생기는 그 생명의 기운 그러죠. 이제 그 히브리 말로 여러분 네샤마라고 네샤마는 그 기운입니다. 숨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해요. 숨은 넣으려면 어디로부터 나와야 돼? 입으로부터 나와야 돼. 예. 네. 입으로부터 나오는 건 뭐예요? 말이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기가 있었단 말이야. 그것이 흙으로 만들어진 그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증거는 뭐예요? 생명체라면 반드시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게 생명체입니다. 유전자가 없을 때는 생기를 아무리 불어넣어봐야 뭐예요? 반응 안 해요. 컴퓨터는 유전자 없잖아. 여기다 대놓고 제가 뽀뽀를 하고 아무리 좋다고 나 사랑해 그래봐요. 얘는 반응을 못해요. 그 생기, 사랑, 진리. 컴퓨터는 내가 사기꾼인지 뭐 정직한 사람인지 아무것도 몰라. 왜 컴퓨터는 그 생기에는 반응을 할 수가 없어. 오로지 반응하는 게 뭐예요? 전기라는 물리적 에너지에만 반응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물질. 생명체가 아니야. 유전자가 없어. 유전자가 없으면 생기하고 관계가 없어. 그냥 우리 손가락을 어떻게 두드리느냐에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하나님 말씀 아니야. 하나님의 뭐로부터? 입으로부터란 말이 거기에 붙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그게 엉뚱한 사람이 잘못 말하면 뭐요? 그 생명이 아니야.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은 생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상구가 하는 말이 여러분에게 생기가 되려면 이상구 속에 누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있어야 돼. 그 하나님을 성령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상구가 어떤 인간이, 어떤 목사님이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성령이 이상구가 목사의 입을 빌려서 얘기할 때 그때서야 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맨 1절, 5장 1절. 뭐라 그래? 5장 2절인가? 예, 네, 그래요. 1절은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나타나서 산에 올라가셔서 앉으셨다. 딱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나오는 절이 입을 열어 가라사대.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2장 7절로 다 연결되는데 창세기 2장은 아담을 죽은 아담 살아 있지 않는 죽은 아담을 보고 어떻게 해요? 입에서 생기가 나갔다. 그래서 아담이 살아났다. 지금 예수님이 왔다. 예.
인간들이 모였다. 인간들은 지금 뭐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난다. 그래놓고 나중에 말하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가면 이제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까지 이제 생기 그랬는데, 이제는 정말 성경에 있는 사실 생기와 생명은 조금, 그 뭐랄까, 격이 달라요, 격.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격을 높여서, 이 생명, 생명은 바로 생기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생기라고 할 때는 영적인 면이 조금 부족한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것은 확실히 영적인 면으로 올라가서 생기는 우리가 육체적인 면을 더 말하고 있는 것 같고 생명은 이제 이게 영적인 단어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죽어 있던 핸드폰이 살아났다면 그것은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의 죽은 핸드폰을 어떻게 살려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살리기 위해서는 뭐를 줬어? 전기를 줬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핸드폰이 작동하면 켜지고 작동하면, 뭐라 그래요? 여보, 당신이 충전했네. 고마워. 그건 안 봐도 알아요, 몰라요? 안 봐도 아는 거지. 왜? 충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집안에 누구밖에 없으니까. 마누라밖에 없으니까. 은퇴한 부부라면.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자. 그러면 성경은 대놓고 뭐라 그래요? 죽은 것도 살 수 있다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래요? 죽은 것도 살 수 있다는 말은 우리 생명체, 인간을 포함한 다른 생명체들은 세포 속에 뭐를 가지고 있다?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유전자는 생기에 반응해요, 안 해요? 해요. 꺼진 유전자 켜지고 망가진 유전자가 복구되고 우리 다 배웠잖아요. 그리고 그 유전자 자체는 뭐다? 생명 프로그램이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을 만들면 이제 어떻게 죄를 짓게 되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본성이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이기적으로 되고 그렇죠. 자기밖에 모르게 된다 이 말이야. 딱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기적이다.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면 욕심이지. 그래서 사람은 모두가 다 이기적이고 욕심쟁이라는 것은 그거는 이상할 거 있어 없어? 당연한 얘기야. 사람인데 어떻게 욕심이 없을 수 있나?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우리 그러잖아요. 사람인데 왜 욕심이 없겠냐. 당연히 욕심이 있지. 왜? 사람이잖아. 그게 우리의 본성이야. 죄라는 것은 우리의 변질되어 버린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완전히 변질되어 버린 우리의 본성을 죄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자꾸 죄 그러면 어떤 행동,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면 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말거나 간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뭐요? 잘못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야.
우리는 여러분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요? 싸울 수밖에 없다니까. 왜 우리 본성 남편의 본성도 이기적이고 그렇죠. 부인의 본성도 이기적이고 욕심도 그러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안 싸우려면 누가 만나야 돼? 네. 하나님끼리 만나야 안 싸워. 왜? 하나님끼리는 원수도 사랑하니까. 오른뺨을 치면 뭐요? 왼뺨도 쳐줘. 싸울 일이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는 한 우리는 안 싸울 수가 없는 존재들이다. 그런 존재들이니까 우리는 살아나가면 나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싸우고 또 싸우고 또 미워하고 또 분노하고 이러고 사니까 이게 나만 알 수가 없어서 결국 완전히 못 쓰게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우리를 어떻게 해? 결국은 죽인다 이 말이에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상구가 본성 그대로 살았으면 저는 50도 못 살았을 것 같아.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 붙인 별명이 뭔지 아세요? 신경질쟁이. 신경질. 왜? 몸이 약하니까. 몸이 약하니까 뭐가 잘하냐면, 제가 어릴 때, 요즘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안 내요. 우리 어릴 때는요, 어른들이나 애들이나 신경질 나면 무슨 소리 낸 줄 아세요? 생각나세요? 몰라요? 우리 때는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아무도 한 적 없어요? 아마 그 경상도 사람만 아는 것 같은데. 네, 경상도는 그래서 네, 우리 어머니도 제가 말 안 들으면 그랬고, 네, 우리 아빠도 말 안 들으면 그랬고, 네, 저도 우리 어머니가 네, 그 맨날 저는 이게 입에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왜 그렇게 신경질이 많으냐? 계속 그대로 살았으면 50까지도 못 갔죠. 그러나 다행히 뭐예요? 40살이 돼가지고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그리고 신경질 내는 거는 죄 짓는 것도 아니었어, 옛날에는. 나중에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뭐요? 아, 죄인이야. 죄, 이거는 완전히 신경질 덩어리, 짜증 덩어리. 속으로 짜증 내는데 뭐 죄요? 근데 그것도 죄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탐내지 말라. 근데, 우리 마누라도 여러분 이쁘잖아요. 그죠? 우리 마누라도 충분히 이쁜데. 그러니까 서울 가서 뭐 백화점 이런 데 가면, 와, 눈이 번쩍 뜨이는 여자가 있어. 와. 그럼 이 사람은 꼬집어요. 여러분, 뭐 내가 그 여자하고 무슨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탐냈어, 안 냈어? 탐냈지. 그거는 탐내지 말라.
하면 그게 10계명이야. 맨 10번째 계명이요. 보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야. 아시겠죠? 너희들 본성이 벌써 탐내는 본성이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보면,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그 정도 이제 내려가면, 그 정도로 보면,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괜찮지. 나는 살인할 생각도 없고, 도적질, 어떻게, 뭐, 그리고 바람 피지 말라. 바람 안 펴. 그리고 쭉 내려가다가 맨 끝머리에 가면 뭐예요? 탐내지 마. 이거를 사람들이 그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네, 눈치를 못 채.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의 본성은 걸러먹었다. 그걸 깨달아라. 그 사도 바울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일 때는 시키면 잘 자기가 지킨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제 예수를 만나가지고 깨달은 게 뭐예요? 오, 내가 바람 핀 적도 없고 도적질 한 적도 없고 그랬지만은 나는 뭐예요? 죄인이구나. 탐심이. 그래서 그러니까 10계명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기껏 지켜봐야 9계명밖에 못 지켜요. 아시겠죠? 10번째 계명 들어가면 우리는 완전히 다 죄인들이에요. 구원받을 자격 없어. 그래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 뭐예요? 네 힘으로, 네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용 쓰지? 아니, 너희들이 용을 쓰면 안 되는 거를 왜 용을 쓰냐? 안 된다, 너희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너희들 대신 보내서 너희들이 죽을 죽음을 내 아들이 대신 죽어주고 나는 너희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 해야만 그때 가서 너희들도 나의 본성을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뭐요? 내 안에 이 말은 뭐요? 너희들의 본성이 마침내 내 본성하고 같은 본성이 된다. 그것을 성경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그래야 이제 안 싸워.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하기 전에는 아무리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이상구도 50밖에 못 살 놈이 하나님을 만나 가지고 자꾸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꾸 깨닫고 받아들이고 이제 이런 진리도 깨닫고 야 정말 그러네 이러면서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본래보다 건강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80이 돼도 이 정도로 쌩쌩하다 이 말이지. 그러나 결국 이 이상구도 뭐요? 본성이 하나님 본성으로 완전히 바뀔 수는 없으니까. 왜? 우리의 몸은 이 사망의 몸이야. 썩을 몸. 그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죄의 몸. 죽을 몸.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계속 그렇게 우리의 육체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와도 우리는 뭐 완전히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왜 우리 옛날 본성은 어디에 입력돼 있어요? 유전자에 입력돼 있어. 그래서 죄는 유전하게 되어 있다고.
왠지 그것도 과학적으로 제가 설명 탁 해드릴 수 있는데, 일단, 거기에 들어가면 오늘, 이제, 주제를 얘기 못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특별히, 유전자는 알고 보니 무엇이구나? 유전자는 무엇이구나? 글자! 하! 이 완전히 돌대가리 들어, 마.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듣고, 재밌게 듣고, 박수 치고 해놓고, 다 잊어버려! 반드시 여러분 반복해서 복습하고 또 해야 돼. 근데, 글자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다, 이거야. 왜? 유전자는 글자야. 이제는,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 했다? 해독을 했다. 읽어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드디어 읽어낼 수 있는 글자는, 그거는, 글자라는 것은 얼렁뚱땅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날 도리가 절대로 없어요. 그건 누군가가 만들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T세포 속에는, 암세포를 죽이는 T세포 속에는,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뭐예요? 있어. 그런데 그 유전자는 글자로 T세포 안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글자 자체도 누가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간이 지금 제약 기술이 이렇게 극도로 발전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 T세포라는 제약회사 안에서 생산되는 이 하나님이 뭐 했어요? 인간은 이렇게 서로 싸우다가 스트레스 받다가 뭐요? 그러면 유전자가 변질돼서 어떻게? 암세포가 생기겠구나. 그러면 이 암세포를 내가 죽여줘야지. 네. 그래서 암세포를 하나님이 만든 자연 항암제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 속에 유전자가 들어있다. 네. 이 빨간색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어떻게? 여러분, 진리를 깨달아서 아는 것이 힘이다. 와, 그렇구나. 차, 그 생기, 힘을 받아서 켜진다, 이 말이야. 켜지면, 응? 어떻게 된다고? 이 T세포가 활성화돼, 이렇게. 기축력장. 해져서, 이 최고의 항암제. 아무런 부작용도 없어.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발전됐다고 하면서 만들어낸 모든 항암제는 부작용 없는 항암제가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조용히 아무 부작용, 이거를 우리 인간이 지금 만들어 보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치지만 못 만들고 있어. 이거는 하나님이 만든 항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만든 유전자 글자를 가지고 그거를 프로그램을 만들어. 자, 글자도 만들어야 되지만은 프로그램도 진화론적으로 우연히 프로그램이 이렇게 우수한, 예, 아무 부작용도 없는 항암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들어있다니까, T세포 안에. 그러면 그거는 지금 과학자들도 못 만들고 있어. 아무 부작용 없이 암세포를 죽이는. 자, 그러면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다. 전지전능하신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과학적으로 말이 돼요, 안 돼? 네. 되지.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병이 낫기 위해서, 는 이 유전자만 다시 회복되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려면, 창조주 하나님이 나 유전자를, 글자를 만들었고, 또 회복시킬 수 있는 회복 프로그램도 만들어 놨어. 치유 프로그램도 만들어. 그 프로그램이 다 유전자에 입력이 돼 있어. 그 유전자가 켜지기만 하면 돼. 그 유전자가 켜지려면 뭐만 받으면 돼? 크, 사랑, 생기, 예, 빛, 말씀.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한다, 이 말이에요. 1부에서는 이런 과학적 사실만 얘기해 드리고. 자,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 2부에 못 남아도 2부 세미나가 사실 더 중요해. 그러니까 집에 가서 뭐예요? 꼭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1부 들은 거 별로 의미가 없어. 그런데 2부에 사람들이 별로 안 남아요. 그게 슬픈 사실이지. 자, 그래서 그런데 집에 가서 꼭 들어야 돼. 아시겠죠? 그거 그래서 아 하나님은 아 성경은 이런 거구나. 와, 맞아. 이제 이러면서 생기를 받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렇게 암에 걸릴 수 있는 존재란 걸 이미 다 아시고. 왜 하나님이 암에 걸릴 수 있는 인간을 만들었을까? 이것도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이 신학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시겠죠? 왜, 이 지구에다, 에덴의 동산에서 인간을 만들면서, 얘들이 암 걸릴 줄, 뭐요? 하나님 알았어. 그래서 암 걸렸을 경우에는, 암을 낫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짜놨어. 그래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유전자라는 DNA라는 글자로 우리 세포 속, T세포 속에 넣어놨어. 그리고 원한다면 뭐요? 생기를 줘서 그 생기가, 생기를 받으면 그 하나님의 항암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이 돼서 암이 낫도록 돼 있다. 그거를,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여기 와서, 열흘을 계시든, 20일을 계시든, 계셔도, 이상구는, 여러분, 암 났는데 아무런 기여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누구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주치의가 따로 있다는 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구가 뭐 하고 있어요? 맨날 여기 나와서 구라나 치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기로 작동되는 전기 제품, 전기 제품을 화가 나서 때려 부셨다. 그래 놓고 전기 죽였다 그러면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전기는 어디서 오는 거요? 울진에서 온다고. 내 컴퓨터 아무리 때려 봐봐야 울진선은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모기를 한 마리 죽여 놓고 생명 죽였다고 그러지 말라, 이 말이. 모기 죽였다고 그래야지. 모기는 생기를 받아서 살아서 있는 그런
생명체에 불과했고 그 생명체에 생기가 안 들어오면 뭐요? 모기는 시체야, 물질이야. 이거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자, 그래서 오늘 이 생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봄이 왔어. 겨울 내내 꽃이 안 피던 벚꽃이 뭐가 맺기 시작해? 몽어리가 맺겠지. 어떻게 되니까? 무엇 때문에 봉오리를 맺어요? 몽어리를 만드는 유전자가 켜진 거요. 유전자 왜 켜졌어요?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켜진 거요. 그러면 겨울 내내 생기가 안 오다가 왜 봄이 오면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죠? 몰라요. 봄이니까 따뜻해지니까 온도예요. 온도. 자, 그래서 여러분 생기가 없으면 죽어버려요. 죽어버리고 죽은 것은 어떻게 돼요? 동물이 죽으면 다 뭐예요? 썩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이 썩어질 몸, 몸이에요. 자, 그러면 생기가 있는 동안에는 이 몸은 절대로 썩어 안 썩어? 안 썩어요. 그래서 생기가 없어야, 즉 죽은 것이면 금방 썩기 시작해요. 그런데 생기가 있는 한, 살아있는 한, 안 썩어요. 왜 썩을까? 죽으면 왜 즉시 썩을까? 그거는 썩는 것은 여러 가지 작용이 참여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썩는 이유는 부패 박테리아라는 것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부패 박테리아는 어디나 다 있어.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은 생기가 와서 그 부패 박테리아가 번식할 수 없도록 억제를 해요. 그 생기가 와서. 근데 생기가 딱 안 오면 부패 박테리아를 억제시키는 물질을 생산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면역세포에서 부패 박테리아를 억제시키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서 여러분이 생기를 받으시는 한 그 유전자가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썩는 거예요. 부패 방지 물질이 계속 생산이 돼 가지고 안 썩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살아 있으면 썩어 안 썩어? 안 썩어요. 죽어 버리면 썩어요. 이제 딱 정리가 됐습니까? 자,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란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다? 손 들어보세요. 살아있다. 근데 여러분, 뭐, 다 손 드셨는데, 이러니까 한심하다, 이 말이에요. 왜 한심하냐? 계란이 살아있다는 말은, 계란은 살아있기 때문에 안 썩잖아요. 살아있다면 안 썩잖아요. 계란 썩어요, 안 썩어요? 썩잖아요. 적당한 온도를 가하면 부화되잖아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한다니까. 그건 그때 얘기고. 계란 썩죠. 그러니까 살아있다면 안 썩어요. 그런데, 그 계란에, 자, 계란을 한번 그려봅시다.
노른자. 요게 요 시눈이에요. 시눈이 뭐예요, 저거? 시눈을 떼서 현미경으로 보면 뭐가 보여? 유전자가 있어요. 예, 네, 유전자. 저 유전자는 뭐가 와야 유전자는 살아나. 생기고 와야 살아납니다. 생기는 자, 벚꽃에 나무 가지에 싹이 트는 것은 뭐다? 온도 때문에. 온도가 적정 온도가 되면 어떻게? 생기를 하나님 보내서 그래서 벚꽃 봉우리를 만들고 꽃을 만들기 시작해. 왜 온도가 돼야 돼요? 생기가 생기를 하나님이 줘. 실컷 온도가 따뜻해져서 해놨다가도 만들다가도 어떻게 해? 다시 확 추워지면 어떻게 돼?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생기가 와서 살아있게 되려면 온도라는 어떤 여건이 준비되어야 돼. 그래서 그것을 기본 여건이라고 부릅니다. 계란에 생기가 오면 안 썩어요. 그렇죠? 죽었던 계란은 살아나고, 즉, 생기가 오면 유전자가 작동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생기가 오게 되는 기본 여건은 38도라는, 38도가 무슨 온도요? 달걀 체온입니다. 자, 우리 체온은 몇 도요? 36.5도야. 예. 네. 그래서 37도만 넘어가도, 어떻게?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해요. 컨디션이 나빠. 왜? 36.5도라는 온도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생기는 우리 유전자가 가장 잘 받아서 작동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여건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만 36.5도인데, 그 체온이 36도? 떨어져서 뭐라 그래? 아, 추워. 그래서, 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따뜻한 걸 하나 걸쳐야지. 조금만 더우면 뭐예요? 벗어 던져요. 왜? 생기가 가장 내 유전자의 작동을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유지시켜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계란은 한 4, 5일 지나면 뭐요? 썩어요. 근데 온도가 높을수록 잘 썩어요? 덜 썩어요? 온도가 높을수록 더운 날일수록 빨리빨리 썩어요. 왜 그래요? 그거는 날씨가 더울수록, 28도, 30도, 32도 이렇게 되면 부패 박테리아가 뭐예요? 왕성하게, 번식을 해. 그렇지만, 생기가 오는 동안에는 이제 그러면 금방 썩죠.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게요. 32도 돼도 뭐 아주 빨리 썩죠. 33도 되면 뭐요? 뭐 후닥닥 썩고 34도, 35도 되면 뭐 눈 깜짝할 수 이제 썩고 그러던 계란이. 온도가 올라갈수록 더 빨리 썩던 계란이 38도가 되면 안 썩어요. 38도인데도. 냉장고에 안 넣어놓은데도. 그러면서 그때 38도가 되면 생기가 딱 오면 이틀이 지나도 안 썩어요. 3일이 지나도 안 썩어. 5일이 지나도 안 썩어. 일주일이 지나도 안 썩어. 열흘이 지나도 안 썩어.
기적이 아니요. 기적이 38도에서 열흘이 지나도 안 썩으면 그 기적이라 그래. 그 기적이 왜 일어난 거예요? 안 썩는 기적이.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그래. 생기를 보내가지고 이 계란 안에 있는 그 유전자가 작동을 시작하면 부패 방지 물질을 생산하기 시작하면 계란이 안 썩어. 25도에서도 썩던 계란이 기적이 아니요. 그게 우리는 그거는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른다고. 그래서 기적이라고 불러 그런 현상을. 20도에서도 썩고 15도에서도 썩던 계란이. 그리고 온도가 올라갈수록 빨리빨리 썩던 계란이 38도가 되니까 안 썩고 더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유전자가 켜지기 시작하면서 뺑아리 심장 나타나고 혈관 만드는 모세혈관 만드는 유전자가 켜지면서 심장에서 모세혈관이 쫙 뻗어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프로그램을 짜놓은 대로 38도 안에서 뭐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병아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닭을 만들어가지고 너희들 닭 한번 키워봐. 계란도 먹을 겸. 그리고 닭고기도 먹을 겸. 키워봐. 그래서 계란을 낳고, 계란을 품더니 뭐예요? 병아리가 나오는 것을 한번 봐라. 저도 어릴 때 우리 외갓집 과수원에 가서, 이상해 죽겠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여러분. 자. 왜 그런 현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라고 보여주실까? 내가 유전자를 만들었고, 그렇죠? 내가, 너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다. 엄마, 닭이 콕콕 집어 먹은 건 뭐밖에 없어요? 뭐, 뭐이 하고, 뭐, 근데 그게 병아리가 돼서 나오는 거야. 여러분. 마찬가지.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자, 물고기 열대요. 여러분. 수컷이 없어지니까 암컷이 어떻게 돼? 암컷 스무 마리 중에 수컷 한 마리가 어떻게 된다고? 암컷 한 마리가 수컷으로 유전자가 변한다. 맞잖아요. 과학자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 표지에다가 Changing Sex 물고기 유전자. 그래서 생태계 균형을 계속 하나님이 유지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만한 주치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도 고장 나면 누구한테 갖고 가야 잘 고쳐요? 만든 삼성은 삼성에 가서 갖다 줘요. 고쳐. 그렇죠? 근데 우리도 고장이 나면 누구한테 갖다 줘야 돼? 창조주한테 갖다 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창조주한테 갖다 줘서 잘 고치려고 여기에 오신 분들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으니까 여러분을 창조주를 소개하고 창조주를 주치의로 삼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났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자, 제가 아주 놀라운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예, 동영상 보죠. 여러분, 죽은 물고기가 살아난 거 봤어요? 예. 여러분,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냉동 금붕어 이런 거 치면 쫙 떠요. 얼마든지 있어. 금붕어가 되게 꽝꽝 얼어 죽었다가 녹이면 어떻게 살아? 여러분, 죽은 근데 성경 그래서 사람이 죽어도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왜 그럴까? 그럼 여러분 딱 교회 댕긴다면서 알고 보니까 성경을 안 믿네. 성경에는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는데, 뭐를 다시 줘서? 생기를 줘서. 보세요.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이 판이야, 지금.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렇게 확실하게, 살아있는 것은 절대로 안 썩는다. 죽으면 썩는다. 그래 놓고 계란이 살았냐, 죽었냐 물어보니까 뭐예요? 살았대. 썩는 것도 알면서. 우리들의 이 사고가요, 정리가 안 돼 있다고. 뒤죽박죽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그 이론의 진리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들의 선입견의 지배를 받는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성경 공부를, 저는 뭐 요즘 하는 게 성경 공부밖에 없어요. 하면 이 머리가 사고의 그 체계가 탁 잡히는 그게 제가 기분이 좋아요. 기뻐. 왜? 여러분, 사람들이 강의를 하는 사람이 뒤죽박죽으로 강의를 해도 사람들이 뒤죽박죽인지를 모르고 들어요. 좀 똑똑한 사람이나, 아, 저분이 어저께는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은 왜 이렇게 얘기해? 그거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댕겨도, 목사님, 지난주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번주에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정도는 돼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정리가 딱, 그러니까 진리가 딱 들어오면,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정리가 쫙 되는 거예요. 자. 성경 보면 죽은 사람 예수님이 살려요, 안 살려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예수님이 도착했을 땐 이미 죽었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달리다쿵. 소녀야, 일어나. 탁, 살아나. 그 사람은 여기, 나 살아. 뭐? 그런 거가 성경에 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죽은 자를 살리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생명은 누가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짜잔, 죽었다가 살아났지. 나는 이런 게 아니야. 나는 생명이야. 자, 이제 물고기 살아나는 경우는 아주 많아요.
얼었다가 얼면 다 죽어요. 사람이 얼면 살아날까? 못 살아날까? 여러분, 사람도 얼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경우. 이란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슬람 국가들은 마약 사범들은 다 교수형이에요. 싱가포르도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37살 난 어떤 청년이 마약 하다가 체포되어서 교수형을 받았어. 그래서 이제 시신 인도를 24시간 후에 가족에게 하는데, 예. 그 이제 분명히 의사들이 와서 사망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냉동칸에 넣었어. 그래서 24시간 후에 시신을 인도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이 왔는데, 왔으니까 금방 서류만 보고 이제 인도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가족들이 서류 미비야. 그래서 또 여기 가서 뭐 서류 타고 오고, 뭐 여기 가서 하고 오고, 막. 우리 대한민국은 그 서류 면에서는 초고속 국가요. 이거는, 여러분, 그 잘 돼 있던 미국도 저리 가요. 어디서나 척척척척척 하면 그냥,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이 편리한 나라인지 몰라. 근데, 심지어 독일 같은 나라도 그렇게 막, 우리는 막 5분 만에 나올게. 독일에서는 5일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 종일 걸린 거야. 근데 이제 감옥에서 금방 오겠지. 그래서 시신을 어떻게 그대로 내놓고 있었어. 냉동칸 다시 넣지 않고. 근데 이게 하루 종일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시신을 환자, 가족이 이제 받아서 가서 이제 그 비닐로 백에 시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퍼를 이렇게 열어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지퍼를 여니까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게? 강경보수파에서는 사형 집행을 다시 해야 된다. 그런데 온건파에서는 뭐라 그래요? 아니, 사형 받았잖아. 마약한 죄로 사형은 뭐요? 받았어. 그래서 의사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사망 확인했어, 안 했어? 했어. 그러면 사형 끝난 거지. 일사부재리 원칙 있잖아요. 그걸 왜 다시 죽이라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이 보수파, 온건파가 막 붙어가지고 막 전국적으로 데모가 일어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종교 최고자 아야톨라가 알라신의 뜻이 아마 있을 것이다. 다시 죽이지는 말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 살아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게 신문에도 잘 보도가 안 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얘기가 돼서, 왜 막 거기서 국민들이 데모를 하고 살리라 죽이라 막 이 데모를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살아나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자, 사람도 살아나 죽었다가. 그래서
요즘은 현대 의학계에서도 사람이 죽어도 옛날에는 우리가 의학을 배울 때는 죽으면 인간은 끝이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 현대 의학은 안 그렇습니다. 죽음이란 것은 끝이 아닐 수도 있는 것 같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왜? 이 유수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환자가 도착했는데 죽었어. 그래서 의사들이 사망 진단서를 딱 쓰고 사인 딱 했는데, 그래서 이제 가족들을 찾는다고 수소문하고 이런 사이에 한 5시간 후에 가족이 왔어. 살아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병원 측에서나 환자 측에서도 어떻게 다 쉬쉬했어. 이상하잖아.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기도 그렇고. 왜? 또 병원 측에서는 뭐예요? 그게 알려지면 어떻게 돼? 창피하잖아. 그건 뭐 의사들도 시시한 의사들만 있는 모이다. 죽었다 켰는데. 여러분, 사망을 확인하는 것처럼 쉬운 거 없어요. 그거는 잘못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렇죠. 뭐 맥박 안 뛰고, 뭐 혈압 좀 혈압 안 나오고, 뭐 그렇죠. 숨 안 쉬고, 뭐 그다음에 뭐요? 네, 눈동자 이렇게 열어보면 눈동자가 꽉 열려 있어. 거기다가 이 편지로 반짝하고 빛을 비춰보면 안 죽은 사람은 뭐예요? 열려 있던 동공이 꽉 오므려져요. 그런데 이게 안 오므려지면 그건 죽은 거야. 그걸 누가 못해? 그래서 의사들은 기가 막히는 거예요. 바보 되는 거야. 그 자기가 오진한 걸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의사들끼리 주고받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 이제 그렇게 속상하는 의사들하고 우연히 얘기를 하다가 그런 일을 당한 의사, 다른 병원에 일하는 의사를 만나고 또 이러고 보니까 자기 혼자만 당한 일이 뭐예요? 아니구나. 그래서 이거를 조사를 하자.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각 유수한 큰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사람이 죽었다가 뭐예요? 살아나는 일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게 돼가지고 그거를 전 세계적으로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동 소생 현상이라고 불렸어요. 자동적으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자동적으로 살아난다. 자동 소생 현상. 그 자동 소생 현상을 이제 미국말로 하면 auto resuscitation phenomena.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 어려운 단어들이에요. auto resuscitation phenomena.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가지고 이제 미국서 그 현상 이름을 완전히 바꿔 버렸어요. 확실히 알아들으라고 나사로 증후군. 그게 정식 명칭이야 이제. 그러면 나사로처럼 죽어서 무덤에 있다가도 뭐야? 살아나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 아하. 여러분, 요즘 좀비라는 단어가 한국 사람들에게 점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좀비라는 단어는 한국에서는 안 통했어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 좀비가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좀비예요. 그래서 이러면서 당기고 막 좀비. 어느 나라나 좀비라 그러면 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란 거를 알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인 없어요. 왜 없게?
우리 한국 사람이 참 똑똑해요. 여기 좀비 그런 안 통해서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 왜 없게? 여러분, 일본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일본에는 좀비 그럼 다 알아요. 일본에는 죽어서 장사 지낼 때 염이란 걸 안 해요. 우리 한국은 아주 무참하게 염을 하더라고. 여기다가 뭐야? 막 틀을 막고, 막 콧구멍도 막고, 막. 얘들 막 꽉 졸라 매고 목도 막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없어. 이게 우리 조상님들이 여러분 그런 좀비를 옛날에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좀비 살아나면 이게 골치 아픈 문제야 이거. 장사 다 치고 다 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살아날 수 뭐요? 없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3일 후에 다시 살아나 보세요. 골치 아파요 안 아파요? 문제가 이만저만 복잡한 게 아니야. 그게 행정적으로도 이게 살았냐 죽었냐 이게 결정도 못 하고. 자, 여러분 그러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말은 살아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사로가 죽었어도 하나님이 다시 생기를 줬다. 핸드폰이 죽었어도 다시 전기가 들어왔다. 똑같은 말이에요. 금붕어가 얼어 죽었다가 녹히면 살아나요. 유튜브 들어서 꼭 한번 보세요. 자, 근데 여러분, 미국에 재미있는 개구리가 있어요. 예, 네, 이 개구리는 산속에 사는데, 그 시에라 산맥이라고, 시에라 네바다 산맥이라는데, 큰 산, 눈 덮인 산들 쫙 있죠. 캘리포니아 쭉 이래가지고, 시애틀, 뭐, 쭉, 캐나다, 밴쿠버, 다 시에라 네바다 산맥이죠. 거기 사는 개구리인데요. 겨울 되면 얼어버려요. 봄이 되면 어떻게 살아나? 온도가 올라가면 벚꽃 몽우리가 꽃을 피우듯이 죽었던 얼어 죽어 있던 개구리들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이제 요즘 그래서 얼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거의 보편화되어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제 다 인정해. 생물학자들은. 그래서 그 얼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한번 어떻게 살아나느냐를 연구를 해보자 해서 하는 연구가 냉동생물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냉동생물학. 영어로는 cryobiology라고 불러요. cryobiology. 자, 그래서 냉동생물학자들이 그 개구리를 한번 연구해 보려고 개구리를 잡아왔어요. 여름에 가서 잡아와가지고 실험실에 가지고 와서 다시 얽힐 겁니다. I'm sure these frogs thought that they were all done with freezing for the year, but unfortunately they're not. We're putting them back in the freezer today. 네, 프리저에 넣겠대요. 자, 그래서 플라스틱 박스에 넣고 확인하고 잡고 냉동 The freezer is set at 8 degrees below freezing, roughly the temperature of the ground in winter. In a matter of hours, they'll be hard as rocks. 그래서 넣고 다 퇴근하고 그 다음날 밤새도록 얽혀가지고 그 다음날 보니까 꽝꽝 얼어 있습니다. We have fully frozen Rana sylvatica wood frogs. They're probably 50-60% ice now.
And their hearts are stopped. Their brains are flatlined. 심장도 멈췄고. Their limbs can't be moved. They would be broken. 내도 내 팔을 찍어봐도 내 팔은 안 나오고. 예, 자, 그래서 한번 녹여봅시다. You can see one that's completely frozen still. We've just taken out. It's hard and crunchy. Whatever situation they were in last, they'll freeze in. This one's legs are frozen up, and it's very hard and crunchy. But the most amazing thing is the fact that the wood frog comes back to life. 아, Over a couple of hours, 2 makes a miraculous and complete recovery. 2시간 걸렸어. Immortality might be ours if we could manage to do the same. 맨 마지막에 이 나레이션이 뭐냐면 우리가 이 이유를 발견하면 우리가 영생, immortality, 영생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생기 들어왔죠? 왜 들어왔어요? 온도가 올라가니까, 온도가, 기본 여건이 갖추어지면 생기는 들어온다니까요. 예. 네. 그렇죠? 자. 놀랍죠. 그 지금 과학자들은 지금 어리둥절해서 이게 왜 이럴까? 과학자들은 이거를 알아낼 수가 없어요. 왜 다시 살아나는지. 여러분은 이제 대답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이 생기를 다시 넣어줬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있잖아. 에덴 동산에서 뭐예요? 하나님 얼굴로 아담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아담이 살아났다. 당연한 거지. 이거를 사람들이 안 믿는다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그래서 여러분. 개구리가 왜 살아났죠? 근데 여러분은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어. 과학자들은 유구무원.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인간 수준의 과학을, 인간 수준의 의학을 초월한 창조주 수준의 의학에 들어가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즉, 무엇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치의가 되셨다. 이거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생기가 와서 유전자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기본 여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기본 여건을 갖춰주기 위하여 뉴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 여건만 갖춰주시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뭐예요? 생기를 보내주셔서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치유하실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뉴 스타트는 여덟 가지 기본 생기, 내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치유되기 위한 여덟 가지 여건을 조성해 줍니다. 그러니까 막 아무거나 막 삼겹살이니 막 이런 거 막 먹고 막 술도 먹고 이런 기본 여건을 우리가 맨날 망가뜨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를 살려놓기가 힘들어 안 힘들어?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 자식들이 다 뉴 스타트만 좀 잘하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내는데, 여러분, 암 하나 못 고칠 리가 없죠. 문제는 기본 여건 속에 뭐가 있냐면, 예? 예? 우리가 건강식, 운동, 물, 햇볕, 절제, 휴식, 예? 신뢰, 믿음. 그 하나님이, 그런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위하여 나 대신 죽어주셨다. 감사합니다. 이 순간에 생기가 왕창 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간단히 줄여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신다 또는 믿음으로 치유된다. 이 말을 과학적으로 제가 쫙 설명을 한 거예요. 예. 놀랍죠, 그렇죠. 그러니, 예. 그래서 여러분, 와! 그 육종암이 낫다고요? 날 수가 없는데? 그거는 인간 차원에서 하는 소리지. 하나님 차원에서는 그런 소리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를 내가 신뢰해줘. 신뢰가 필요. 그래. 하나님 할 수 있구나. 감사합니다. 뉴 스타트에 보내주셔서.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이 생명의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나는 기쁩니다. 이러니까 나는 암 걸리기를 뭐요? 다행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뭐,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켜져.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절대로 안 낫는다는 병도 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매 순간마다 강의를 다시 들으시면서 다시 재확인해서 아 그렇구나라는 그 마음이 착 들면서 거기서 그 순간에 믿음이 꽉 생기고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40년을 이루고 있으니까 저한테는 확실해요, 안 해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은 다 날 수가 뭐요? 있는 거야. 그런데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얼굴을 보면 별로 안 믿는 것 같아. 그게 답답하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분은 저를 강의하는 저를 쳐다보면서 참 강의 잘한다. 어쩌면 저렇게 강의를 청산뉴스로 재밌게 할까? 어쩌면 저렇게 구라가 좋을까?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예요? 어떤 인상을, 확실한 인상, 충격적으로. 와, 그래. 그러니까 이상구를 보지 말고, 이 자연 속에 있는 자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치유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